하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목보다는 얼굴빛이 약간 하얀 느낌이 있죠. 살짝 보정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. 여기 이제 수원 바르면 되죠. 이렇게 다 한 번에 다 하세요. 쉽게 다시 이렇게 묻혀서 여기 한번 묻혀서 쓱 쓸고 넓게 여기 한번 쓱 뭉치고 여기도 한번 쓸고 여기도 한번 쓸고 나머지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쓸어주시면 어떠냐면 지금 요 아까보다는 커버가 되죠. 근데 경계가 저 보이나요? 보이나요? 많이 안 저보죠. 그래도 풀어줘야 되겠죠. 똑같아요. 하시고 이마 두들겨서 하시고 그때는 이 정도로 두 번 다 어떻게 보시는 건데 바를수록 달라 보이죠 자꾸 양쪽이 네, 달라 보여요 그죠? 이게 화장이 많이 진하신 분들일수록 바르는 거 밑에만 잘 발라주면 표면되는 게 굉장히 달라요 한번 제가 화장 이거 지금 지우고 새로 했는 거 느낌이 드나요? 오히려 더 아까보다 더 매끈하죠? 네. 수정할 때도 잘게 해주시면 이분이 피부가 사실 얼마 안 좋아도 정말 강나보네 싶어요. 제가 뭐 딴 거 한 거 있습니까? 넓게 한번 쑥스럽고 그냥 묻혀가지고 두들기기만 했어요. 딴 거 없죠? 제가 뭐 특별하게 이게 안 그렇다고 어떤 분이 그래도 사장님 뭔가 다른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더 아니까 고구에 정확하게 있기 때문인데 자 보시면 이 화장 누가 못 돼가지고 사투리로 못 돼가지고 다시 더 빨랐다고 누가 얘기할까? 안 뜨죠? 안 떠 보이죠, 당연히. 근데 두꺼워 보이나요? 아니요. 화장 위에 했는데다가 다시 더 바르면 어때요?